현재 시간 8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 탄력을 높여가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조정을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여전히 지난 큰 조정세 이후에 시장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간이나 월간 기준 단위로 봤을 때 이 추세선 하단에 이제 막 복귀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간밤에 또 가파르게 반등한 모습 우리 시장도 반영하면서 좀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우리 시장에는 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 어떻게 할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GC인포 박수범 대표 최윤 앵커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확인해 봐야 할 개장 전 탑3의 이슈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오현진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은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국내 금통위에 대한 주목도 낮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3.5%로 동결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국내 여건도 뭐 녹록치는 않죠. 뭐 가계부채라든지 뭐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인하 소수 의견 등장 여부입니다. 그래서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한 명 이상 정도만 나와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증시 유동성 측면에서는 금리가 낮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의 유동성도 개선되고 시장도 상방적으로 조금 더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국내 금통위에 대한 관심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개별 기업 이슈인데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지난달 말에 2027년까지 그 주주환원율 50% 달성 그리고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밸류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공식 채널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의 기업 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의 질문을 다 모아서 내일 한자리에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개인 투자자와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기업별로 주주환원 정책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자사주 매입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한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명확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 달에는 또 밸류업 지수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가 나오기 전에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은행이라든지 보험주, 통신주도 폭넓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이제 상승 추세를 멈추고 흔들리게 됐을 때 그 대안은 밸류업 관련주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벤트 관련된 얘기인데 그 동해석유 시추토론회가 금일 오전 10시에 그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동해 가스전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명한 대학 교수라든지 그 여당 국회의원 들도 다수 출범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해 가스전이 자원 안보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 오전 10시부터 이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이제 눌렸었던 동해 가스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한국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조정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번 이벤트 를 또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중요할 테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 오현진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정부 정책 쪽인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동해 수출 관련된 이슈도 역시나 아직 시장에선 살아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이슈 어떤 것들 잡고 계십니까?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최근 들어서 상반기에 한국의 기업들의 매출은 좀 줄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뭐 하지만 OP 쪽은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OP라면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상향 조정되는 이제 업종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방산 쪽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뭐 게임 쪽 같은 경우에도 좋고 뭐 조선이라든지 전기 장비 그리고 해운, 상사, 뭐 미철금속, 반도체, 제약 증권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좋은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이 보면 이제 방산 쪽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유틸리티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하는 쪽을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라든가 내구 소비재, 뭐 비철금속 뭐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 올 여름에도 엄청 덥습니다. 지금 이제 더운 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100기가와트가 넘는 이제 전력 사용량이 날날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자, 이런 이유가 아무래도 좀 이상기온 현상이라든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봐야 되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소비량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액션이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전력 인프라 관련되어서 내수 발주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들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라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함정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MRO 사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이제 K조선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7함대 소속의 이제 군수 지원 관련해서 수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입찰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보게 되면 필리조선소를 좀 인수했었고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방산업체인 오스타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자, 오스타일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미국의 엘라바마 쪽에 이제 조선소를 또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오션에 대한 앞으로 이제 미국 함정에 대한 MRO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위함이라든가 경비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관련된 수혜주가 아무래도 HD 현대중공업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 또한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HD 현대미포도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음 달 9월 10일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밸런싱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제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HD 현대 미포 같은 게 지금 이제 중형주이긴 하지만 9월 10일 이후부터는 지금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라면 뭐 충분히 대형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HD 현대 미포 조선 현대미포도 좀 관심있게 바라보자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해 보겠고요. 또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어제 우리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133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과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일단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은 좋은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출발할지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최원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강력하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2700선까지 완전히 바짝 다가섰다가 결국은 2700선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최고점이 2698선이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2700선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지수는 0.67% 넘게 상승하면서 782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2% 가깝게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9,800원대에서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탄력을 더 가지고 간다면은
8만 원대 회복도 가능해 보입니다. 장 끝까지 삼성전자의 흐름을 확인하시는 것도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2% 이상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9만 8,1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 LG엔솔 강보합권 현대차 0.78%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흐름 괜찮습니다. 우선주 1% 강세, 셀트리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일제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또 특징이라고 꼽자면은 KB금융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증권주들, 보험주들 어제 시장의 상승 탄력을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갈지 연속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코스닥 좀 안 좋았습니다. 알코프로비에 맥코프로 등이 거의 3%에서 5% 이상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늘 시장 강력한 반등이 예상되는 쪽은 여전히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 보시다시피 2.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앞에 3자 달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0만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30만 6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29% 넘게 상승세 8만 6,600원대. 에코프로 BM은 1%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4,2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과 짚고 왔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상승 탄력을 좀 피로감을 느끼면서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다시 이탈하면서 어떻게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1.4%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7만 9,400원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30달러대 탈환했고요. 시총 2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조정을 그치고 올라가고 있다.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그대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8만 원, 20만 원 선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러면서 지수가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원 정도 내려가면서 1331원대 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 외국인 수급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700선 돌파하면서 1% 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2703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87% 상승하면서 784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최훈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시장의 상황을 도와주는 듯한데요.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5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3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내려온 건데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도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코스피는 결국 2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앞으로 2700선 위로 완전히 안착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게 증권사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반등이 나왔고요. 1%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2702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제장 하락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닥의 반등이 사실 코스피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보시다시피 784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오늘 강합니다. 대형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 200은 1.1% 넘게 상승하면서 369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마켓스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IT 투톱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1.7% 이상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도 아웃퍼폼으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강합니다. 3%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과 함께 오늘 시장 HBM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힘을 받고 있고 반면에 LG 엔솔 오늘 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요. 지난 폭락장에서도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탄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반등장이 시작이 되자 제약 바이오 쪽은 오늘과 같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의 경우에는 1.4% 이상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강한 기업 한 가지 눈에 보입니다. KB금융입니다. 금융 쪽은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사들 그리고 은행들은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요. 신한지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넘게 상승세,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약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오늘 시장에서 0.49%의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삼성 물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 넘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지주사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전보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코스닥 어제 워낙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쪽에 반발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생각보단 좀 부진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어제 5%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시장 1% 반등세, 알테오젠 1.8% 넘게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94%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내에서 가장 놀라운 기업은 결국에 엔캠이 아닐까 하는데요. 엔캠은 지난주 금요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정세를 뒤로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2%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리노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2.1%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시장이 상승하긴 하지만 어느 쪽에서 어느 업종에서 상승 탄력이 나올지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증권사에서는 앞으로도 상반기에 잘 갔던 업종이 하반기에도 잘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반면에 또 몇몇 증권사에서는 이번 반등장에서는 소외 업종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다소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유통 상사 쪽이 잘 갑니다. 2% 넘게 강세, 사실상 어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신중한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도 1.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전기전자 1.2%, 금융 쪽도 오늘 시장에서 1.1%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1%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제약바이오, 금융 그리고 보험 업종이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것들 봐야 할까요?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탄력 일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에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냅니다. 코스닥도 지수가 1% 넘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78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아까 원달러 환율 1331원대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현재 코스피에서 88억 원 정도, 9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2300억 원 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조금의 다른 수급 상황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코스피에서 17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3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 함께 보셨고요. 자, 원달러 환율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1330원대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좀 내려가네요. 1330원대도 이탈하는 거 아닌가 오늘 여부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 오현진 팀장님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나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은 복합적이죠. 뭐 달러의 영향도 받지만 엔화의 영향도 또 받기 때문에 원화 같은 경우에는 또 그동안 달러 대비해서 과도하게 약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라는 게 일반적인데 급격한 강세로 가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급격한 강세로 가면 외국인이 오히려 환차손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율은 언제나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수급에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율이 안정적인 속도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국내 증시 상승은 미증시 상승 원인인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서 미국이 벗어났으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낙관적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는 점, 그리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자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변동성은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IT주 어제 조정받았다가 재반등입니다. 그래서 IT주의 실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상위 업종을 보면 IT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주와 금융주 어제 이어서 강세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이슈에서도 체크해드렸듯이 최소 몇 년간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다라는 부분 생각해보면 저 PER 업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보험주와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 가장 먼저 손꼽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유통주 1% 이상 강세입니다. 유통주가 참 호재가 이제 없는 업종이긴 한데 PBR 자산가치 매력으로는 모든 섹터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밸류업에 기반한 종목들을 보면 저 PER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는 저 PBR 종목까지 관심이 확장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주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을 만큼 많이 빠진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유통주도 완만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전기가스 업종 1% 강세입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1.9% 상승 역시 이슈에서 짚어드렸듯이 동해 석유 시추 토론회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 가스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재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증권주와 기계주 그리고 철강주까지 모두 다 1% 내외 상승 출발했고 뭐 하락하는 업종은 이제 의약품주 보합권 그리고 의료 정밀 정도만 약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반도체와 2차 전지 오늘 동시에 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본인이 이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 세액공제 폐지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2차 전지 오늘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과 시장 분위기 더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뭐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워낙 좀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또 강하게 상승했었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고요. 웨드부시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고 엔비디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HBM 시장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2% 정도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그런 HBM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HBM3 12단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보다 또 빨리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삼성전자 또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뭐 아침에 갭 상승으로 시작하고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도 물량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물량도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조정받아도 괜찮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홀딩하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약 2조 원 정도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HBM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거기에 따른 마진율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계속해서 순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제가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뭐 갭 상승한 이후에 좀 현재는 좀 음봉으로 조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하반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발주량이 거의 없었어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발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크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고 가야 될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전력 섭외에 여전히 강하다. 저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매수해봐야 하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로 전환해 있는데 코스닥 쪽으로 오히려 매수가 쏠립니다. 170원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 탄력이 좀 더 높아지고 있네요. 코스피는 0.99%, 1% 내외로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1.18%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으로 코스닥 쪽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네요.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최훈 앵커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테마주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동그라미를 나타내고 있는 쪽은 콜드체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35만 명까지 늘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신바이오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서린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9%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데 비슷한 업종 같은 경우는 음악병실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도 있는데요. 우정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출발을 했고요. GH 신소재가 17% 넘게 상승세, 메가 ECS가 1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도 늘 것이고 마스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세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진단키트 쪽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 이외에 좀 테마 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책 관련 기업들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대형고래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광이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제이코 홀딩스가 2% 넘게 상승세, 성광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 2.6%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테마로 함께 묶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 있을까요? 마켓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장과 비교를 해서 약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제장에서 강한 업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기업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우정바이오가 상한가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도 24% 넘게 상승세, 이램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 출발합니다. 주연테크는 어제 장 마감 이후 에도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거래 대금이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성발부도 오늘 시장에서 18%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시장의 주인공도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일동홀딩스도 15% 넘게 상승세, 일동
이동 제약이 14% 넘게 상승 탄력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화전기도 눈에 띕니다. 12.6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삼화전기의 경우에는 앞으로 HBM 수요에 따라서 증설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 AJ 밴드도 8% 이상의 상승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쪽은 어떤 쪽일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쪽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신바이오가 2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이 진양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한 자릿수의 급등세 5.6% 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도 상한가 오늘 거래량이 좀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KBI 메탈이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실립니다. 9.88% 그리고 거래량은 많이 실리고 있지만은 주가 탄력은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 랩지노믹스 눈에 띕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약간 쉬어갑니다만은 거래량을 실리고 있고요. 화성밸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 GS글로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4.5% 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대환고래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실리는 쪽은 GS글로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원전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관련 기업들도 긍정적인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엘컴텍도 오늘 시장에서 5.6% 넘게 상승세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실리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도 오늘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 1.9%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는 쪽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탄력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금융주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오늘은 KB금융이 다시 올라가면서 3%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이외에도 보험주들, 어제 삼성생명이 뜨거웠는데 오늘은 삼성생명이 쉬어가니까 다른 보험주들로 매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4% 넘게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수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컴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 보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재료 소멸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지금 6% 넘게 펄어비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종목들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은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펄어비스부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사로는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됐으니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위치다. 붉은 사막에 대한 그 베일이 이제 좀 벗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 소멸이다라는 건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게임스컴 2024가 개막을 합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AMD와의 협업 기대감도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픽이 중요한 게임들을 많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래픽 관련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경쟁력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감 소멸로 인한 급락 이후에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휘둘리지 말고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펄어비스를 평소에 이제 매수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테마주 일신바이오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겠다라는 방안을 좀 밝힌 상황이고 치료제 유통 관련해서 동사의 콜드체인 기술이 꾸준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시총이 워낙에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 이슈에 휘둘립니다. 급등도 언제나 쉽게 나오지만 급락도 언제나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언제까지 강세를 갈지는 알 수 없으나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하시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미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이기는 한데
한데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을 때 모든 제약주가 올라간 건 아니죠. 특정 제약주만 올라갔기 때문에 제약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순환매가 나타났을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후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실적이 이제 3년간 계속해서 견조하죠. 원내에 합산 처방 부분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고혈압 치료제 부분의 성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의 지분 보유 목적을 그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요. 이런 부분들은 동사의 주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약바이오주 신규로 보실 분들은 한미약품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미약품까지 함께 봤고요. 자, 이번에 박순범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어제도 좀 금융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금융주들의 단기 상승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전체적인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보험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제는 뭐 삼성생명이 좀 강했다면 오늘은 DB손해보험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금융주들이 이만큼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 물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로 통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강하게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좋은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고요.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 저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뭐 경제 지표가 지금 현재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아무튼 서로 간에 이 지표가 좀 달리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뭐 경기 지표가 조금 약간 둔화되고 뭐 고용 지표라든가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 부분들 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미리 선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도 지금 이제 단기간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발맞춰서 국내 증시 또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는 매도보다는 좀 매수 쪽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장 시작 전에도 제가 뭐 여러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업종들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잘 형성되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뭐 강력한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늘 시장도 장 끝날 때까지 좀 해피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대응해 볼 만한 키포인트, 핵심 키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앞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이벤트를 앞둔 시장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번 주 국내 금통위 이외에도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뭐 잭슨홀 미팅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매수라든지 매도 전략을 하실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전략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또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는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 앞두고 변동성에 대비한 오늘 시장 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박수범 대표님은 어떻게 키포인트 잡으셨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코스닥 쪽에서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나가는 부분들이에요. 최근에도 보게 되면 순매수가 1,400억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내 종목은 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대형주들이 추세적인 움직임들은 강력하게 좀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게 다 실적도 어닝 쇼크가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뭐 그게 따른 뭐 자본 잠식이라든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에 있는 뭐 종목들보다는 계속해서 코스피, 그중에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하반기도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여전히 대형주 쪽에 포지션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